자, 오늘 우리가 견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면요, 견훤이 태어났던 당시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태어났던 때는요, 바로 동해신라 시대였습니다. 676년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뤄내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도래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867년이었습니다. 견훤은요, 경상북도 상주 가은현, 지금의 문경시 가은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견훤은 그럼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나중에 크게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높은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명망이. 평범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농부요? 네. 아, 농부. 자, 견훤의 아버지 아자기는요,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던 농부였습니다. 견훤은요,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귀족 집안이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견훤은 그럼 마냥 평범하기만 했을까? 자,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예호 씨 한번 읽어주시죠. 견훤이 태어나 아기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아이를 수풀 아래 놓아두면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들에서 일하던 견훤의 어머니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견훤을 잠깐 수풀 아래 뒀는데 호랑이가 견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정사는 아니고요. 아마 그 설화로 각색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견훤이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랄 만큼 이 비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죠. 이야. 자, 그렇게 견훤은요,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 속에서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신라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성하자 체구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평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처럼요, 정말 비범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남다른 기백을 지닌 견훤, 그는요, 10대 후반이 됐을 무렵 자신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바로 견훤이요, 경주에 있는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견훤은 왜 갑자기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예, 신라는 신분을 구분하는 신분제, 즉 네. 골품제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골품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만 관리를 등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골품 신분에 속하지 못했어요. 견훤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관리를 등용, 그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견훤은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적이나 도적을 그 소탕하는 데 공을 세우면은 나름대로 이름을 떨쳐갖고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농부인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신라 군인이 된 견훤. 그런데 얼마 후 견훤은요, 수도 경주를 떠나 꽤 먼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전라도 해안 지역. 견훤이 이곳에 배정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요, 해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백이 남다른 견훤을 전라도 해안을 지킬 병사로 차출을 했던 것이죠. 육척 거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날쌘 힘과 이 무술 실력으로 해적들을 때려잡은 거죠. 심지어요, 견훤은요, 잠을 잘 땐 항상 머리에 창을 베고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다른 열정과 용맹함으로 신라군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군대 내에서 견훤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의 용기는 항상 군사들 중에서 첫째였다. 그런 노고로 비장이 되었다. 비장이 뭘까요? 어떤 부대의 부대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개 병사였던 견훤이 한 부대를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된 겁니다. 신라 조정도 견훤의 용맹함과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와. 그런데 어느 날 견훤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엄청난 회의감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신라 귀족들은요, 뭐 1년 내내 풍요롭다 못해서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급기야 가난한 농민들이요,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산으로 간 많은 농민들은 재물이나 식량을 약탈하는 도적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호족. 호족은요, 중앙정부로부터 통제가 안 되는 독립세력을 말합니다. 신라 조정이 도적대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니까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요, 자기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신라 정부가 날 지켜주지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장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상주 지역에도 호족이 생겨납니다. 상주 지역에도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 아자개. 농부도 이제 호족이 되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요,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호족이 된 아자개는요, 상주 지역을 공격해 차지하고요, 스스로 사불성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각 지방의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르는 호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요, 백성을 지켜줄 힘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견훤. 맞습니다. 자, 이때 견훤은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맡고 있던 직책인 비장 자리를 내놓고요, 신라 군복을 벗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근데 부정부패한 신라 왕실을 위해 싸우는 군인? 그런 군인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군복을 벗기로 했던 겁니다. 견훤은요, 무너져가는 신라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대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포부가 남달랐던 견훤은요, 이 썩어빠진 신라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백성들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백성들의 피로 배를 채우는 관리들 없애고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나라 이로 갑시다. 자, 그리고요, 관리들에게 빼앗겼던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가지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견훤은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 말고도요, 전라도 주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공략합니다. 전라도가 옛 백제 땅이었잖아요. 그 백제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그 백제를
신라가 멸망. 그렇죠, 신라. 그래서 백제인들은 신라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있다. 오케이. 있죠. 그걸 이용했나? 그렇죠. 이걸 견훤이 정확하게 개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라가 아닌 백제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백제인들의 그 반신라 감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3년간 열심히 기반을 다져나간 견훤. 이때 견훤이 모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무리가 5천 명에 달했다. 무려 5천 명. 견훤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야. 게다가 군사들 실력은요 나날이 강해져갔고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견훤은 5천 명의 군사를 이끄는 명실상부 지방 호족이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이 견훤. 자, 견훤에게는 어떤 포부가 있다고 했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나라 세운. 부패한 신라 조정의 반기를 들고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 견훤 고심 끝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탄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견훤은요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바로 이 지역 무진주 지역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원대한 뜻을 가지고 전남의 대표 지역인 무진주를 습격한 견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격렬한 전투 끝에요 5천여 명의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무진주를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우와. 자,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르고 900년이 되던 해 새 나라를 위한 초석을 다지던 견훤은요 아주 중요한 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완산주. 완산주. 맞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남의 중심 무진주를 점령했던 견훤은요 북상에서 전북의 중심 완산주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견훤이 완산주를 장악할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세면 딱 이미 알아요. 딱 싸우기 전에 상대가 포기를 하죠. 맞습니다. 견훤이 백성들을 위하고 인재들을 아낀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산주의 호족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완산주의 결국 유혈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얼마 후 34살의 견훤은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후백제 왕을 자칭했다. 마침내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새나라 후백제를 건국한 겁니다. 신라 군대를 떠난 지 11년 만에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견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때 견훤은요 즉위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어떤 말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한한 영광과 기상을 가지고 사만을 주름잡아 왔었소이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선조들의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켰으니 이었지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이까? 짐이 이 완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함을 씻으려 함이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원한을 가겠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저물고요 한반도가 신라와 후백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901년 두 나라로 쪼개진 한반도가 다시 세 나라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나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고구려.
궁예가 고구려를 계승할 것을 표방하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 새로운 삼국시대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서로를 경계하면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던 910년. 견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후 고구려의 수군이 후백제 땅에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쳐들어온 후 고구려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후 고구려의 왕, 궁예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송악 호족 출신인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서남해안 지역을 싹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곳은 지금의 나주 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후 고구려가 차지해버리면 후백제는 왜 위험한가요?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그렇죠. 공격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어렵죠. 그걸 노린 거네요. 노린 거죠. 이 당시 아마 후 고구려가 나주 일대를 점령한 이유는 나주를 비롯한 그 영산강 일대는 이 토지가 비옥해서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곡물 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백제는 절대 이곳을 빼앗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충지 나주를 빼앗긴 견훤이 더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견훤은 금성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노했다. 자, 그렇다면 나주 일대의 군사들은 왜 투항을 했을까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나? 목숨이라도 구하자, 이 생각? 왜냐? 당시 그 송악호족인 왕건 집안이라든지 또 나주호족들 이 두 세력은요, 예로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서로 연결끈이 있었고요. 막강한 애군을 보유한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나주 일대는 견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 고구려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뺏기면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요. 결국 견훤은요, 직접 후백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나주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수천 명의 후 고구려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견훤과 왕건은요, 열흘 동안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건의 승리! 와. 이 전투라면 자신 있었던 견훤도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왕건의 군사력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진짜 이를 버적버적 갈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몇 년이 흐른 뒤 918년 6월 견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주를 공격했던 바로 그 왕건이 후 고구려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궁예의 폭정에 참을 수 없었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됐고요.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후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왕건은요, 신하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고려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왕건과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견훤. 이 왕건 눈엣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동등한 왕대왕. 각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때 신라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신라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같은 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견훤은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님, 정말 우리가 부자가리 맞사옵니까? 어, 아버지. 아사하게. 자식의 가슴에다 삼재를 찢을 수가 있사옵니까? 너무 아쉬웁니다. 정말로 너무 아쉬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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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견훤이 이렇게 입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바로 호백제 왕 견훤의 아버지 아자게가 고려로 귀부를 한 겁니다. 와. 한마디로 견훤의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아들의 맞수였던 왕건에게 항복했던 겁니다. 야. 너무하네요, 진짜. 그죠, 아버지가. 라이벌한테. 그러니까. 교수님, 왜 갑자기 아버지는 왕건한테 이렇게 항복한 거예요? 아마도 견훤이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 아버지를 크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태조 왕건은 상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아자게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유들이 겹쳐갖고 아자게가 견훤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게다가 아버지와 같이 상주 땅도 고려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당시 이 호족이 귀부를 하면 그를 따르는 군사, 재산, 지역민들도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게의 고려 귀부는요, 이 상주 지역이 통째로 고려 쪽으로 옮겨간 거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자게같이 고려에 투항한 호족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당시 왕건이 견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친신라 정책. 견훤은요, 주적인 신라를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왕건은요, 전쟁으로 인한 신라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신라의 정통성을 받들어 섣불리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왕건이 이 칭신라 태도를 고수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군사권, 경제권을 갖고 있던 호족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거든요. 이 호족들을 통합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왕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견훤은요, 왕건보다 18년 먼저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과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요, 왕건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후백제와 비등해지기 전에 위험한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견훤은요, 용맹한 후백제군을 이끌고 출정합니다.